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뭔가 좀 반응이 나오는 듯도 한데 특히나 반도체는 약간 후반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았고 2차전지는 또 슬슬 시동을 거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코스피 2500과 거래대금 10조 시장, 미래차 중심주 먼저 매수. 네. 이게, 예, 오늘 한마디인데요. 네.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게 어떤 걸 중점으로 보셨냐,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이 시간에 거래대금 많이 줄었다고 또 운을 띄워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사실 또 상당히 평소 대비로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들, 워낙에 종목이 또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존하는 법을 알아야 기회를 잡으니까요. 어제 유동성 감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한 9주 정도 됐는데 돈이 붙지 않는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러면은 제가 종종 비유해드리는 게 중심주들은 한 5% 빠지면 중심주들은 한 5% 빠질 때 나머지 주변주들은 30% 40% 빠져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럼 반토막 나는 주식들 수두룩해요. 그때 살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중심주 쪽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으면 사실 시장에 큰 급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2660에서 2480인데 이 구간 동안에 중심주 하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피해가 없어요. 오히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오히려 이번 조정이 반갑습니다. 근데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워낙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체감지수는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이 전략 실천하신 분들은 체감지수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양이 줄어서 중심주 쪽으로만 갔으니까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았고 급락한 자리에서만 매수하려고 했었고 여전히 분할 매수가 진행되는 구간인 거니까 그리고 오늘 변동폭이 되게 컸잖아요. 아침에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온 주식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오늘 변동폭이 좀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좀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한 6% 급등했다가 7% 급락이 나왔고, 뭐, 이솝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아침에 11%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보합으로 상승폭을 좀 다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PSK 같은 경우도, 가다가 그냥 갑자기 한 5% 급락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좀 보면 내가 지금이라도 이런 조정이 나온 걸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건지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은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갔었으니까 엔비디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도체를 보자 하니 에코프로가 다시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배터리를 중심주 쪽을 다시 사고 싶다 이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2480일 때요, 배터리 중심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52만 5천원? 요 기다렸던 분, 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제가 여러분한테 40만 원 초반에 매수 의견 드렸잖아요. 39만까지 열어놓고, 그죠? 40만 원 초반. 요 살 수 있는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54만 원 기준은 꼴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 그죠? 살 수 있는 게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6만 5천 원, 7만 원이라는 가격. SK하이닉스도 12만 원이라는 가격과 아래쪽으로 11만 원과 10만 5천 원 왔을 때만 사자.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쇼핑할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뭐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횡보하러 가죠. 그럼 바이오 1등주로 순환매 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유리하다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오더라도 시장 상황 전략을 세울 때. 예, 이게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매일 그냥 하루하루 HTS 보면서 맞추는 게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받죠. 그래서 그렇게 불행하게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준을 더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2515 아닙니까? 2515면, 아래쪽으로 빠지면 2350, 요 구간에서 사세요. 중소형주들은.
그런 가벼운 주식들 있잖아요. 소부장이나 배터리 그 중형주들은 요 자리 왔을 때 사실 기회가 많으니까 신용물량 청산 됐을 때 그죠? 거기서 현금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플하잖아요. 이유는 돈이 주니까 많은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주는데 답 없다. 아, 돈이 주는데 여기에 왜 내 개인적인 의견 듭니까? 돈 빼겠다는데 수능을 해야지. 그죠? 자, 그런데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350까지 빠지면, 2350까지 빠지면, 누가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중심주가 무너진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그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 뭐 에코프, 이런 중심주들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해되죠? 무너지면 저 자리에서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유동성 3전략이고, 무너졌을 때는 3전략이고, 만약에 안 무너졌을 때, 그럼 여기서는 올라갔었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주를 제가 1차례도 사라는 겁니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 빠지면 더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코스닥에서 너무나 확고한 자기의 자리 잡았기 때문에 유동성 다 끌고 오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돈 끌고 오고 있고, 얘가 대장이라는 거 다 이미 선포한 건 다 아는데. 나머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사는 거예요. 없으신 분들 54만 원 밑으로. 빠지면 더 산다 생각하고. 생산 캐파, 250기가와트시 밑으로 안 떨어진다. 빠지면 난 더 사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거 52만 원 초반에 사자. 그죠? 저점 맞출 생각 하지 말고 1차로 사는 겁니다. 밀리면 더 산다 생각하고. 시장이 더 출렁거리면 더 좋아요. 그러면 한 48 정도, 49가 여러 더 사는 겁니다. 이번 시장 구간 최적에서 확실히 된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주식이 만약 2개월 줄여요.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주식이 만약 60에선, 20에선, 20에서 많이 넘어가, 파란색. 그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59만 원 내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61선 정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6만 원 됩니까? 한 57만 원 정도라도 놓고. 같이 저자를 넘어설 때 유동성이 붙어요. 그럼 다 사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사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더 사는 거고, LG야. 얘네들도 자금이 붙는다라고 보고. 이해되죠? 만약에 돈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루 BM 정도 가지고 매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붙으면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매매하는 거고. 많은 종목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괜히 손절 많이 하면서, 그냥 손절 안 할 종목들 잘 골라놓고 빠지면 더 산다고 생각하고 가자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도 전 좋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짱이고, 포스코 홀딩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 확실히 체질 개선된 기업들, 얘네들 가지고 계속 매매하시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 둘 중에 한 종목은 반드시 이번 구간 있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판을 더 키우면 그때쯤 되면 배터리 중형주도 사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자금이 더 붙으면 차라리 에코프로 BM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런 의견 좀 드리겠고, 그리고 시장이 갇힌다. 그러면 삼바. 지금 77만 3천 원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머물러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의 가격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작년도 12월 달부터 무너뜨렸던 가격이 한 82, 3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좀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하고 그냥 반도체 대장주 하시고, 돈 붙을 때 있잖아요. 돈 붙을 때 그때 판을 키우세요. 그 전까지는 유동성 1, 2, 3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만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소부장은 언제? 유동성이 14주, 15주로 붙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격이 좁아질 때, 그때 해도 된다. 이 흐름 안 나오면 2350을 살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반도체도 배터리도 계속 중심주만. 이렇게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수선한 장이지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 시간을 따라오신다면 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 종목 얘기 안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된다 하시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 전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